대주 버스. 와 좋다 여기. 딱 바닷가 근처 마을 느낌이 확 나네. 와 근데 바다가 바로 코앞이네. 지금 노래는 GTA인데. 여기는 카페가 그냥 그래도 괜찮을 만한 데다. 와우 와우 죽인다잉. 괜찮은데? 여기 좋은데? 아 카페 저거다. 아 저 아이언맨 집같이 생긴 거 구경하다 들어가. 응. 바다 좀 보고 들어가야겠는데? 여기 일단은 뭐 카페가 뭐 좋고 뭐를 떠나서 그냥 바다가 바로 코앞에 있... 어 바다 냄새. 야 어제는 카페랑 그래도 바다 거리가 조금 있었거든? 그냥 좀 지대가 높고 이래서. 근데 여기는 그냥 바다가 완전 코앞이네. 어우씨 안쪽에 주차장이 있구나. 수액이 건축문화 대상이래. 작년에 상 받았네. 저녁 때는 다 팔렸을 수도 있을라나? 안녕하세요. 내가 봤을 때 2층이 뷰가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늘이 좀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 어제 거기도 약간 다 이런 의자더라고. 오 괜찮은데? 근데 노래가 좀 에반데? 음악이 좀 에반 거 빼고는 좋구만. 개인적으로 틀어주는 노래가 제 취향은 아니라서 조금 아쉽네요. 어차피 헤드폰 쓰고 있을 거라 크게 상관없긴 한데 그 공간의 정취를 느끼기에는 음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갔던 카페 이름이 뭐더라? 쓰레기 베이커리라는 카페인데 위치는 모슬포 쪽에 있고요. 건물이 굉장히 특이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 아이언맨에 보면 그 토니 스타크가 이제 절벽 위에다 이렇게 짓고 사는 동그란 원형의 그 미사일 폭격 맞는 그 집 있죠?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일단 카페 자체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바다가 바로 펼쳐져 있는 게 좋습니다. 카페를 나오면 바로 바다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고 바다 냄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고요. 딱 바닷가에 있는 카페 왔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어요. 테이블이나 의자도 작업하기에 꽤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말고도 그렇게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바다를 보면서 작업을 할 때 바다를 향해서 바 테이블 같은 것들이 이렇게 원형으로 둘러서 설치가 돼 있어서 바다 보면서 작업하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음료도 가격도 괜찮았습니다. 어제 갔던 바다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생각보다 많이 싼 편이더라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5,000원 선이니까 음료도 뭐 괜찮았어요. 그냥 먹을만 했고 아무래도 수액이 베이커리다 보니까 빵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제가 빵은 사가지고 포장해서 이제 숙소 가서 같이 먹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먹어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다다랑 달리 개방형이 아니고 1층은 다 이제 실내다 보니까 좀 더운 날씨나 추운 날씨에 쾌적하게 아무래도 작업을 할 수 있겠다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2층이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 좀 있어서 할만한데 아까 잠깐 해가 떴거든요. 그때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내려왔고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카페에서 틀어주는 음악이 조금 일단 그 음악 선정은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가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거 외에는 특히 뭐 생각나는 단점은 없었습니다. 아이고, 도망을 샀습니다. 아, 이제 집에 갈 건데, 집이래. 슬슬 갈 건데, 여기 시그니처가 소금빵인 것 같은데, 아, 바로 제 앞에서 어떤 분이 남은 소금빵을 다 사가셔서, 시그니처는 소금빵은 못 먹고, 다른 것만 좀 골라봤습니다. 일단, 빵은 아직 맛을 못 봤으니까, 먹어보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이틀 자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막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비행기 값도 되게 싸게 왔고 숙소는 뭐 동생이 있는 리조트에서 묵고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요즘 숙박비가 많이 싸대요. 그 리조트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는 동생의 말에 따르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뭔가 바다를 아이고 식량이 프리랜서시거나 기분 전환 삼아서 관광지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어떤 심신을 정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저는 에어비앤비에 뭐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이런 슬로건을 좀 좋아했었거든요. 유럽에 갔었을 때도 관광보다는 잠시나마 이 파리 시민이 된 것처럼 여기저기 그냥 길 돌아다녀보고 그런 게 좋았습니다. 그거는 뭐 제 성향이긴 하지만 관광지를 이제 보는 어떤 그런 여행에 좀 질렸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한 그런 게 제주도 이런 교통 어떤 노선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네이버 지도에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주도 여행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있고 이제 해외에서는 뭐 캠핑장이 문을 닫았다든지 하는 이런 정보들이 구글 맵이나 뭐 이런 도로 정보 어플리케이션에 업데이트가 자주 안 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이런 문제가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렇고 하루에 한 번씩 겪으니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이 지린다. 이 나이 그거 맛있겠는데? 뭔가 개맛있게 생겼는데? 아니, 사람 되게 많더라고 갔는데 자리가 없었어. 안 먹어봤네요? 네. 여기서 감자탕을 먹을 일이 감자탕이 너무 먹고 싶었어가지고 최근에 맥주 한 병 가져올까? 맥주 있어? 옥상에 있어. 옥상에? 그 실온 맥주 아니야? 거기 냉장고에. 아 거기 냉장고에 있어. 아마 하려면 시원한 것도 있어. 먹을 거면 갖다 주고. 마실 거잖아 가져. 하도면 먹을 거지. 갔다 올게. 아 차라리 왜 이렇게 맛있냐. 나도 이걸로 짜냈어야 되나? 24시래 진짜. 괜찮은데? 양이? 양도 맛도 괜찮고. 네 먹어봤어? 아까 아니. 야미. 일단 빵이 맛있다는데 빵은 이따 먹어보고. 커피 아메리카노 별로였다 별로. 보는데 예쁘긴 했어. 그러니까 그 건축 작년 건축 대상 받았다고. 건물 예쁘긴 했어. 아무튼 아메리카노 별로. 내가 아까 아메리카노 괜찮았다고 얘기해놔가지고 수정할 필요가 있어. 좀 떫었어. 그러니까 그 베이커리가 자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커피는. 근데 오히려 커피. 알겠나. 빵이랑 먹으면 맛있을 수도 있어. 빵을 또 보이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어. 아 소금빵 아쉽네. 소금빵 좋아하는 거야. 소금빵 3,500원 밖에 안 해서 하나 사올라 그랬는데 아 어떻게 바로 앞에서 그게 다 털어가냐. 대신에 앙버터랑 프레젤 있으니까. 여기까지 찍어놓고 빵들을 먹으면서 리뷰를 안 했었네요. 빵 괜찮았어요. 그 중에서도 뭐 프레젤은 어디가나 맛있지만 프레젤이 되게 괜찮아서 맥주랑 같이 저희 먹었었습니다. 그게 소금빵이 더 아쉬웠습니다. 맛있을 것 같은데 다음번에 제주도 가게 되면 수입의 거리를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보는 걸로. 그리고
이번에 갔던 카페마다 화장실들은 참 좋더라고요. 여기 카페가 화장실이 깨끗한 게 참 중요한데 저처럼 이렇게 화장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점으로 화장실이 좋았다는 것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